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알람입니다. 아, 아무튼 죄송합니다. 새알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가 3만 명이 됐습니다. 한동안 새알람이 그 이벤트 영상을,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. 근데 3만 명 기념으로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이번에는 아니요, 통 크게 한번 준비를 해봤지. 2020년 1월 달부터 현재 11월 달까지 유튜브에서 나왔던 모든 수익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. 진짜 이번에는 좀 크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. 클라스가 다른. 클라스. 뭐 얼마나 대단한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새알람 채널이 이제 3만 명 구독자가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없었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할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. 그다음에 어떤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짜라라란 짠. 자, 오늘의 아이템들이에요. 오늘은 세차용품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물품을 기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태까지 이벤트는 저희가 이 구독자분들에게 이 세차용품들을 나눠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한번 기부를 한번 해보고자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저희가 고향은 서울이지만 지금 대전에서 또 사업을 하고 여기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한 고아원에 물품을 기부하려고 해요. 지금 준비된 거는 뭐 요즘 우선 생필품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뭐 세제, 그다음에 뭐 비누, 그다음 뭐가 있을까? 뭐 아이들, 이불, 물티슈, 마스크, 뭐 막 장난감, 과자, 막 학용품, 뭐 기타 등등 한 20몇 가지 종류가 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기들이 먹을 과자까지 준비를 다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기부 물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. 우선은 지금 이 짐을 이제 하나씩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르는 영상을 찍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세차용품 이벤트인 줄 알고 들어오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. 어그로 들어서 그거 죄송합니다. 일단 나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갑시다. 아유. 지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습관성 탈고. 우선은 도착을 했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한테 또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실내는 따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기부 물품만 딱 나눠드리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야, 너 가벼운 것들 좀 하려고 빨리. 저희 물품들은 다 그 입구에다가 전부 다 갖다 놨고 아이들은 못 봤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부하려고 했던 물품들은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리고 왔습니다. 우선 저희가 열심히 촬영을 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모두 다 기부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꾸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맞아. 그리고 내년에는 뭐 좀 코로나19가 좀 더 적어지면 좀 좋을 텐데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된다고 하면 봉사활동도 좀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새알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뻐해 주시면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크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새알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맞아. 항상 저희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곳에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사랑한다. 사랑합니다. 너무 몸이 건조하다, 그거? 아니,
묵직하게 민 거예요. 아, 그래서 오늘 이제 3만 명 구독자라고 저희가 어그로를 끌어놓고 참 죄송하게도 다른 영상에 나와서 혹은 선물이 못 받아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. 저희가 진짜 좀 진짜 준비를 한번 할 때 되긴 했어 우리가. 그렇지. 조만간에 조금 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나눠드릴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아, 빅스비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? 아, 야. 빅스비를 여기서 왜 해? 왜 찾아 왜?